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이 진실을 누르고 악이 선을 이기는 이런 더러운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도 괜찮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개돼지 취급을 당해야 합니까?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견딜 수 있습니까? 공부만 잘하는 쓰레기들이 나라를 망쳤고 공부만 잘하는 헛똑똑이들은 나라를 망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엘리트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연대할 때만이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연대해야만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대놓고 국어가 재미없다고 말합니다. 국어 교육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개소리만 해야 되나 봅니다. 촛불이 마치 간첩과 연결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해묵은 이념장사로 재미를 보고 싶은가 봅니다. 우리가 간첩입니까? 우리가 간첩이면 너는 일본 놈이냐? 국어가 재미없으니 일본말은 재미있느냐? 그래서 나라를 말아먹고 전쟁을 일으켜 망해가는 일본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고 싶은 것이냐? 너 혹시 장씨개명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냐? 에라이지. 다음 말은 여러분이 해주십시오. 에라이. 윤석열은 핵이 장난인가 봅니다. 이 인간은 핵이 얼마나 좋은지 윤핵관하고만 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수호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쟁 노름이나 하려는 대통령은 이미 탄핵감입니다. 아직도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은 밝히지도 않고 오히려 검찰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도 이게 노리입니다. 검찰 나부랭이들에게 당해서 되겠습니까? 검찰 독재 다 도와줘! 윤석열은 퇴진하라! 야당 의원 아리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외치는 우리가 안타깝지도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나라 좀 바꿔달라고 전무후무한 의석을 주었더니 그것을 깔고 앉아서 자기들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얼마나 해쳐드셨길래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아, 입을 벌리는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대표 잡아가라고. 자기 당에 대통령 선거운동도 하진 사람들, 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당신들은 역사의 역적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상승하는 시기에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대역죄인들입니다. 윤석열 같은 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갑니까? 피켓 뜨는지 기자회견은 우리가 할 테니 제발 당신들은 저 무도한 정권과 싸우십시오! 정치가 바뀌면 우리가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엎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씩 바꿔갑시다. 썩어빠진 기득권 정치, 불공평한 기득권 세상 싹 바꿔냅시다. 죄를 지은 놈은 처벌받고 선량한 시민들이 잘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잘 사는 세상, 모두가 먹는 거 입는 거 걱정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나게 이어지는 세상, 그런 세상 함께 만들어 갑시다. 부끄럽지만 저는 대학 때 돌 한 번도 안 던진 사람입니다. 돌 던지는 대신 기도하자는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직 힘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다 목숨을 잃은 선조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 대수입니까? 우리 국민은 취미가 국난 극복이고 특기가 탄핵인 나라 아닙니까? 박근혜 퇴진은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범표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지난 10개월도 길었는데 올해도 너무 깁니다. 올해 넘기지 맙시다. 상반기 안에 반드시 윤석열 퇴진시킵시다. 검찰 독재 타도하자. 윤석열은 퇴진하라. 검찰 독재 타도하자. 윤석열은 퇴진하라. 검찰 독재 타도하자. 윤석열은 퇴진하라.